그냥 컴퓨터 폴더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아니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 컴퓨터잖아요. 이거 세팅한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오래되진 않았어요. 바디를 그러면 그때 세팅할 때 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걸 산 지는 오래됐죠. 이걸 한 지는 엄청 오래됐고. 사실 이제 단종된 바디라서. 처음 이거 캠 유행했을 때 그때 맞추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 그리고 하단 조명이 원래 사진에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여기다 두셨던데 그게 일부러 두신 건지. 뒤에 가서 섰을 때 어두워서 네, 하얗게 그 나오라고. 효과가 있긴. 네? 있던가요? 세팅을 해주신 게 아니라 네. 원래 제가 저 밑에 뭔가 두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게 하나 남아서 아 그러면은 저걸 그냥 밑에 둬야겠다 해서 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쓰레기 같아요.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채팅방에 아, 그쵸. 쓰레기 발견하고서 이제 처단해야 되는데 이거 딸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오래 걸리고. 아, 그래서 보통은 네. 저희는 이제 그 전환하는 장비를 다른 걸 쓰고 키보드만 연결을 해두거든요. 그리고 아.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 하나 두고 네. 전환을 하면 시간이 결국에 걸릴 수밖에 네. 없어가지고 그게 훨씬 빠르다. 그리고 사실 무선 마우스는 그냥 옆에 치워도 되니까. 키보드가 하나가 더 여기 있네요? 키보드 마우스 여러 개 있어요. 어? 왜 키보드가 여러 개가 있죠? 음료수를 쏟기도 하고. 오우 너무 더러워요. 아, 고양이 있는 집은 다 이래서 이 정도면 양호하죠. 마우스패드는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 이제 바꿔주셔야 된다. 아. 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네. 일어나고 있어요. 좀 오래 쓰긴 했어요. 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보내줘야 되나요? 네. 조금 몇 번이에요? 이거 한 번 옮기셨네요? 저거 카메라 박아둔 것도? 아, 네, 한 번 옮겼어요. 저렇게 옮긴 거는 왜 옮긴 거죠? 아, 이런 말 좀 쑥스러운데 이쪽 얼굴보다 이쪽 얼굴이 더 이쁘거든요. 살짝 저쪽 얼굴을 찍는 각도로 돼 있어서. 아, 좀 기분이 나빠서 살짝. 맞아요, 살짝. 근데 나머지를 옮겨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요즘에는 아예 그냥 옆모습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옆모니터 쳐다보면서 이렇게만 보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너무 정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조금은 해야 된다. 살짝. 근데 약간 그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보는 걸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눈 이렇게 하나 그런 괜찮죠. 아, 근데 이거 왜 키보드 플랙이에요? 소리가 났잖아요, 너무. 누르는 게 총축이 제일 잘 눌려가지고. 제가 다른 거 쓰니까 안 누르는데 막 눌리고 제가 손가락이 살짝. 그냥 조금 무거운 걸 쓰면 되지 않나 싶은.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총축이랑 갈축이랑 흑축 중에 고민했는데 흑축하면 손가락 부러진다 그래가지고. 아, 흑축은 너무 무거워. 근데 갈축은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총축을 했다. 레오폴드 키보드 케이블이고 이거는 우와! 무선 이런 걸 했던 건데. 아, 지금 쓰는 마우스 무선 동물. 네, 맞아요. 저 이거 없어가지고 유선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아, 유선을 좋아하시나요? 아, 대박이다. 근데 찾을 데 없었는데. 바로 모니터 뒤에 쓰셨었는데. 우와. 근데 생각보다 들어오면 안 큰 게 이 위에 달려서 지금은 막 이 여러 개 다 쓰셨잖아요. 네. 저 하나가 그 한 세네 개를 커버를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진짜 지옥의 파란 좁은 방 그건 좋아하죠. 제가 처음에 파란색 할 때도 더 비싸거든요, 그냥 하얀색보다. 근데 파란색을 하시는 이유가 넓은 데 했을 땐 예뻤어요. 제가 옛날에 넓은 데에서 밝은 데에서 이걸 썼을 때 되게 예뻐서 했는데 그때는 되게 은은한 하늘색 약간 이런 느낌 나왔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거는 못 쓰나요? 절대 안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선물 받은 거라. 아, 선물 받은 거라? 시청자분께서. 아니, 왜요? 이게 뭐 안 좋아요? 아니요, 안 좋지는 않은데 네. 사용이 간편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해서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서브캠 못 써요. 어떤 목적으로요? 그냥 뭐 서브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브 카메라는 세팅이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 딱 틀면은 진짜 까맣게 약간 나오잖아요. 네. 손캠을 킬 때마다 살짝 자괴감이 들어요. 아. 옆에다 이제 조그맣게 손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기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자동 밝기 그냥 돼 있는 걸로 켜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해서? 근데 사실 그래도 카메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 그거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붙이는 거라서 안 뗐구나. 네. 아! 아! 제 얼굴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짱이다. 이제 면역력 증강. 방이 좁아가지고 이게 부스를 안 하자니 목소리가 신경 쓰이고 하자니 너무 답답한 느낌이고. 오우. 보이지가. 야 고양이가 몸이 나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였네. 키보드가 엄청. 어 그래도 이거 쓰시는 게 나을 텐데. 이게 거북선이라 이게 더 최신이거든요. 어 이게 최신인 건 알아요. 어 근데 왜 안 바뀌? 누르는 키감이 약간 저기 취향이라서. 세팅이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전동 헤드요 정해진 각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나요? 아 프리셋이요? 네. 아 그거 진짜 비싼 거면 됩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아. 이거 맨날 맞추는데 저 뒤에 이거 있잖아요 초록색. 네. 이게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안 걸릴 때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가거든요. 속도를 조금 늦추시면 될 텐데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돼 있으면은. 아. 저는 원래 그 중간에 다시 보기도 다 안 끊거든요. 10시간 방송하면 10시간짜리 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게 좋죠. 아, 훨씬 낫죠. 왜냐면 그게 편집할 때 네. 시간 단위가 넘어가면은 네. 편집이 좀 렉이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자르는 게 좋은데 그게 또 기능이 있어요. 시간 단위로 자르면 시간 단위로 업로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편집자님이 생방송 도중에도 1시간 단위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녹화를 따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어떻게 이런 거를 근데 모르고 살죠?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드라이브가 제... 그냥 컴퓨터 폴더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아니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 컴퓨터잖아요. 파일 자체가 완전히 복구선 안 돼 있고 이런 걸 이제 실행을 하면 그때 다운을 시작을 하는 거죠. 편집자님 공유용 폴더로 녹화 폴더를 지정을 해두면 그쪽 바로 올라가는 거죠. 뷰를 이제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켜둔 상태로 앞으로 오면은 뷰를 괜찮아요? 저도 이거가 잘 모르겠어요. 저거의 원리는. 저 중국어로 뭐라고 나왔는데? 전신성형외과 현재 동일 화면에서 다중 사용을 지원하지. 아 여러 명 있으면 인식 안 된다. 사람을 인식해서 하는 거니까. 네 게임 소리 잘 들어옵니다. 매우 잘 들어오고 마이크 네 마이크도 잘 들어가고. 어? 제 색깔 저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바뀌었네요. 얘한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어머 같은 주파수인가 봐요. 아! 중국 거랑 같은 주파수인가 보네. 이제 가서 손으로 하시죠. 아 네. 여기 뒤에 IR 받는 데인데 그 블루투스는 저기 신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대충 가려버리면은 안 잡힐 겁니다. 안 먹히죠? 아, 아까 마이크 고함 지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고함을 질러. 왜냐면 그걸 네. 해서 볼륨은 게이지를 맞춰야 돼서 네.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먼저 해보시죠. 한 이 정도? 저 되게 목소리가 커서 한 이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일 기본 평소. 네, 제일 기본 평소로 한 이 정도로 말하고 소리가 커지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에서 더 커지면 더 큰 느낌? 그 상황이 없으면은 말을 잘 못해서 근데 약간 평소에도 약간 이 정도 사운드 나요. 그래요? 그 정도?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그 정도? 네. 멀다. 어? 이건 많이 멀지 않아요? 적정 수치를 넘어섰다. 야, 이건 조금 너무 멀어요. 어느 정도가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좀 높게 쓰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을 잘 보시면 그럼 이제 이게 안 보이는 만큼 카메라를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어 진짜요? 그러면 완전 위로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는 만큼 이제 머리가 커 보이겠죠. 확실히 이쁜만 내린 게 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모니터를 바닥에 박거나 센터에서 치우거나. 와 진짜 너무 고민이다.
내린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적응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에 최선을 높인 건가요? 이게 최대? 여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죠. 아, 최선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다 맞춰놨어요. 적응하면 되죠. 오히려 한눈에 들어오니까 좋죠. 맞아요. 싸움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만약에 시청자가 네 목소리 너무 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 처음에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첫날 딱 방송 켰을 때 네. 원래보다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네. 그럴 수 있는데 아, 전 추천 안 드린데 그냥 이걸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개별 앱으로 조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크게 조절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 일단 기본 됐습니다. 네. 혹시나 더 필요하신 게 뭔가? 괜찮습니다. 네, 끝입니다. 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